네, 그 나무 아미타불 지극한 나무로 성가의 그이 나무 아미타불 나는 어디서 왔는가 어디로 갈 것인가를 생각하지 않고 살아온 죄를 참회하며 진심을 내는데 어떤 분들은 또 그게 또 뭐 그보다 알려가지고 조금 놀라는 거죠. 우리 정신세계가 무공하기 때문에요. 그 정신세계를 그 이제 우리가 과학적으로 증명하기가 참 어려워요. 대만이 그 습하고 더운 지역인데 그 자항법사나 청원법사나 이렇게 영유법사 같은 분 육신보살로 지금 그 육신에도 개봉해갖고 모시고 있거든요. 어떻게 가능하겠어요? 그것도 돌아가신 지 몇 년 뒤에 청원법사 6년 뒤에 장법사 3년 뒤에 영유법사도 뭐 하여튼 3년인가 5년인가 지난 뒤에 아주 완전히 그 시신을 어떤 간 그 관이 완전 관목이 다 썩은 상태 영유법사 같은 건 땅이 묻었거든요. 그러는 관목은 다 썩었는데 스님 그대로 앉아 계시는 그게 가능한 일일까 과학으로 그 본인이 항아리를 준비해 놓고 돌아가셨다. 항아리 앉아서 돌아가셨다. 중국에는 왜 정신불 그런 현상이 왜 많습니까? 우리나라는 어떻습니까? 신심이 그런 걸 만드는데 우리나라 사람이 신심이 좀 부족한 거죠. 그리고 영험 이런 거에 대한 이제 좀 그런 게 감흥에 대한 게 약하기 때문에 그렇기도 하고
그 베트남 갔다 오신 분, 베트남에도 그 베트남은 저 대만처럼 덥잖아요 거기도. 그러는데도 그 65살이 있어서 몇 군데 있어가지고 보고 왔다고 사진 찍고. 큰 신심이 있어야 되는데 그 복덕 자량이 부족한 이유는 그런 신심이 약하기 때문에. 저도 남아미탑을 그 카페 보고 참석하게 되었습니다. 좋은 말씀 많이 듣고 그러고 있습니다. 열심히 하겠습니다. 반갑습니다. 어쩌면 이 친구 덕분에 이 자리에 참석하게 되었는데 정말 감사하고 고맙습니다. 열심히 드리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반갑습니다. 뭐 특별히 할 얘기는 없는데 한 몇 년 전에 여기 재현 스님이 강의하시는 거 들으러 다녔었는데 그 이후에 한동안 못 오다가 이게 생각이 났었는데 어느 카페에 지나가다 보니까 어제 그러니까 제가 보게 된 것 같아요. 마침 오늘이라서 뭐 연불 기도도 좋은데 저는 관음사라는 절에서 하룻밤을 이렇게 그 도마님들이 좀 힘을 좀 얻어가고 싶어서 이렇게 참석하게 되었습니다. 너무 좋습니다. 감사합니다. 반갑습니다. 저는 저기 카페하고 저기 밴드에는 원희로 제가 있거든요. 보면 서로서로 인사해 주시고 혹시라도 밴드에 들어오시면은 한 줄 점이라도 좀 꼭꼭꼭 찍고 가주세요. 팬들든 카페든 댓글이 왕입니다. 부탁드립니다.